달콤한 미래씨 제16화 안미래의 미래는 언제쯤 밝을까? 드디어 미래씨에게도 후배가 생기는 오늘 신입사원이 오는데 공휴 과장은 왜 저렇게 들뜬 걸까? 안녕하세요. 순애씨 왔어요. 어서와요. 여기 이 자리에 앉으면 돼. 여기. 아, 고맙습니다. 자자, 다들 인사들 하라고. 여기는 안순혜씨. 나이는 24. 사회초년생이거든. 얼굴도 참 예쁘지? 그러니까 다들 잘해주라고. 어? 특히 미래씨. 예쁘다고 질투하지 말고 좀 잘해줘. 어? 알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언니. 언니? 아, 여기가 무슨 사적인 자리인가. 선배라고 불러야죠. 죄송합니다, 선배님. 뭐야, 언니라고 하면 좀 어때서? 나한테는 오빠라고 불러도 되는데, 어? 아, 오빠는 무슨, 과장님은 완전 삼촌뻘이거든요? 난 외모로 봤을 때 충분히 오빠라고, 어? 오빠. 안 그래, 순애씨? 네, 그런 것 같아요. 공과장님 정도면 완전 오빠죠. 거봐. 맞잖아. 오빠지, 오빠. 그럼 여기서 아니라고 말하겠어요? 아니라고 말하겠냐고요. 아, 근데 언니, 아니 선배님, 옷걸이 없나요? 옷걸이? 옷걸이는 왜? 아, 제가 자켓 좀 걸려고요. 이게 좀 비싼 거라서요. 이거 잘 걸어야 되는데. 순애씨, 여기가 지금 무슨 자기네 집이야? 회사에서 무슨 옷걸이를 찾아. 미래씨, 어허, 거참 좀 잘 좀 대해주라니까. 순애씨, 여기서 걸어요. 여기 있어. 이건 아마 나만 쓰는 건데 여기다 걸어, 여기다. 공오빠, 아니 공과장님 고맙습니다. 하하하, 아이하. 나는 오빠 소리가 아주 듣기 좋네. 어? 아유, 존내 좋아. 어? 어째 미래씨의 미래가 또 안 밝아 보인다. 만만치 않은 신입사원이 들어온 느낌이다.
달콤한 미래씨 제77화 안미래의 미래는 오늘도 안 밝다. 신입사원 순혜씨가 온 이후 얼굴과 마음이 참 밝아 보이는 공휴씨다. 순혜씨, 순혜씨가 들어오고 난 후에 우리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어. 꽃향기가 난달까? 어? 아, 정말요? 아, 고맙습니다. 업무적인 건 미래씨한테 배우면 되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SOS 치라고, 어? 알았지? 아, 네. 고맙습니다, 공과장님. 과장님, 순혜씨 이래야 되니까 그만 좀 불러요, 그만 좀. 미래씨, 차근차근 좀 잘 알려줘.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라고, 애기. 알겠지? 어? 알았다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순혜씨, 이리 와봐요. 아, 네, 선배님. 부르셨어요? 내가 이거 어제도 알려줬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네네. 아, 그리고 이거 봐봐. 여기서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기? 순혜씨, 내 말 듣고 있어? 아, 저 너무 졸려서 커피 한 잔만 타서 와도 되죠. 그래, 그럼. 타는 김에 내 것도 한 잔 부탁해. 아, 선배님도 커피가 드시고 싶으시구나. 근데 제가 회사에 커피 타러 온 건 아닌데. 아니, 뭐 그렇다고요. 순혜씨,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뭐라고? 아, 아니에요. 뭐 선배님이 시키신 거니까 해야죠, 뭐. 업무적인 건 아니지만 뭐 제가 후배니까 해야죠, 뭐. 순혜씨, 됐어. 그냥 내가 타 마실게. 내가 탈게. 그러는 게 낫겠죠? 그럼 저는 제 것만 타올게요. 와, 진짜. 나는 여태까지 우리 팀 커피 맨날 탔는데. 뭐야? 아, 앞으로도 계속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이 느낌, 뭐지?
달콤한 미래씨 제18화. 미래야, 너 아니라고 제발 좀. 안나와 보건쌤의 데이트 자리. 눈치가 있으면 이제 알아야 할 텐데 우리 미래는 아직도 모른다. 아니, 이따가 내 친구 올 건데 괜찮은 거야? 아, 그분이요? 러닝머신에서 넘어지신? 그분? 어, 모른 척 해줘. 실연당하고 되게 힘드네요, 지금. 어, 여보세요? 말해. 어, 어디야? 어디 있어? 어, 맨 안쪽으로 들어와. 어, 여기, 여기, 여기. 어, 어, 찾았다, 찾았어. 안녕하세요. 여기서 뵈니까 또 색다르네요. 아, 오셨어요? 네, 오늘 예쁘게 하고 오셨네요. 예쁘긴요. 평소에 전 늘 이렇게 하고 다닌답니다. 야야, 그런 말도 좀 그만하면 안 되니? 아, 진짜 어짜증나. 아, 내가 뭘 어떤데? 평소대로 하는 건데. 됐고, 나 화장실 좀. 둘이 그냥 얘기 좀 하고 있어.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더 잘생기셨네요. 아,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미래씨도 더 예쁘세요. 어머, 아, 그냥 편하게 누나라고 해요. 아, 그럴까요? 누나, 네, 그럴게요. 그나저나 여자친구는 없으세요? 아, 네, 없는데요. 요즘 마음에 가는 여자는 있네요. 어? 아, 어머, 아, 정말요? 누군데요? 누구? 아, 말하면 재미없죠. 안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냥 뭐 좀 귀엽더라고요. 제가 아마 많이 티를 냈으니까 그 사람은 아마도 알 것 같은데요. 어머, 아무래도 그 귀여운 사람 나인가 보다. 다친 것도 걱정하고 내가 운동할 때마다 쳐다보더니, 아, 진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놓고 표현을 하는구나. 안미래 인생의 연하남이라니. 아, 대박. 아, 이 일은 어떡하나. 우리의 미래씨, 김치국 한 사발 드링킹이다. 미래씨야, 너 아니야. 너 아니라고. 그런데 너의 사랑이 저
달콤한 미래씨 제19화 똥차 가면 새차 온다. 오늘은 왠지 미래씨에게 희소식이 들려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날이다. 네, 마케팅팀 안미래입니다. 안미래씨, 내 방으로 좀 와요.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이사님이 나를 왜 찾으시지? 나 뭐 잘못했나? 전화와요. 이사님 부르셨습니까? 무슨 일로? 미래씨, 얘기 들었어요. 무슨... 공과장이 미래씨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하던데. 그래서 말인데, 우리 조카가 참 괜찮아. 얘가 참 성실하고 인물도 아주 좋다고. 아, 조카분이요? 내 조카지만 참 귀엽고 얘가 참 요새 사람 같지 않게 말이야. 말까. 가만 보자. 나이가 35인가? 나이도 얼추 맞을 것 같은데. 부담은 갖지 말고. 저는 감사하죠. 오, 그래요? 그럼 내가 나를 한번 잡아볼 테니까 한번 만나보도록 해요. 미래 씨가 내 조카 며느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님. 그래요? 그럼 나가봐요. 뭐야. 나 이제 똥차 가고 완전 새차 오는 건가? 대박. 진짜 대박. 그래. 안미래 인생이 이렇게 끝날 리가 없다고.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싸! 좋을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겐 너뿐인 걸 네가 알았으면 좋을 텐데 얼마 전만 얘기 오늘만 해도 벌써 몇 번째니
텐데 모르겠니 메시지 켜워 그저마저 놓칠 것만 같아 기다리던 또 망설이던 그런 나 이제 이제 달콤한 미래씨 제20화 나 운동한 여자야 소개팅 제안받고 설레는 미래씨 간만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쇼핑하러 왔다 어서오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 그냥 제가 볼게요 요즘 봄 자켓도 세일 많이 들어갔거든요 보시고 입어보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어딨어요? 아, 여기요, 여기요. 요즘 체크무늬 유행인 거 아시죠? 저희 브랜드에서만 반값 할인하고 있어요.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아, 네. 한번 입어볼게요. 자, 여기요. 어머, 어머, 어머. 손님한테 딱이다. 와, 얼굴이 뽀얀 게 정말 진짜 잘 어울리시네요. 아, 그래요? 좀 사이즈가 작은 것 같은데 한 치수 큰 거는 없어요? 에이, 이건 너무 크게 입으면 안 이뻐요 딱이에요, 딱 아, 그래요? 그럼 이거 주세요 입고 가실래요? 오늘 입은 블라우스랑도 정말 잘 어울리는데 아, 그럼 입고 갈게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간 미래 씨 어, 오셨는가? 오, 요즘 운동한다더니. 왜? 나 살 많이 빠졌니? 오, 라인이 좀 다르긴 한가 보네. 하, 운동한 티가 팍팍 나네. 아, 진짜. 오, 장난 아니다. 아, 그래? 그 정도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필라테스가 진짜 몸매를 예쁘게 해주긴 하나 보다. 아, 진짜. 팔 운동 진짜 열심히 했나 보네. 아, 어? 그랬나? 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왜? 팔이 나 많이 빠졌어? 좀 얇아졌어? 완전 김종국 같아. 아 진짜 체크가 막 팔에서만 넓어. 와 최고야. 아 진짜. 야, 아 내가 어딜 봐서 김종국 팔뚝이냐? 지는 근육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게 부럽냐? 어? 부러워? 아 나 진짜 생각할수록 어이없네. 사랑이 아니야. 이건 사랑이 아냐 너의 집착일 뿐이야 어디 있든지 내가 무얼 하든지 무서워 나를 바라보는 너 너의 그림자를 따라 발단한 전화를 걸어 네 떨리는 숨소리에 자리 깨져버려 빨라지는 네 발걸음 따라 뛰는 내 심장 미칠 것만 같아 어두워지는 흰 밤 너의 집 앞을 꺼진 가로등 밑에서 너를 본다 이 방침 못 드났어 밤이 끝날 때까지 날 찾아봐 어서 나와 숨 막히는 숨바꼭질을 계속해 넌 절대 내게서 떨어질 수 없어 미친 거니 왜 된 거니 이제 그만
버려 그만 좀 꺼져버려 정말 숨도 못 쉬겠어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디 있든지 무서워 나를 따라오는 너 수백 번이고 수만 번이고 전화 걸었는데 왜 왜는 대답이 없어 잊었니 우리 만난지 벌써 정일이 됐어 네가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했어 네가 자주 가는 거리에 앉아 널 기다리고 있어 내 사랑을 아아 집착이란 말 하지 마 사랑을 몰라 너 미쳤다고 말하지 마 내 맘은 몰라 넌 절대 내게서 떨어질 수 없어 미친 거니 사랑하잖아 나를 도망치지 마 헛소리 좀 집어쳐 정신 차려 그만 줘